미국에 그 정착한 청교도인들이 그러한 박해와 또 핍박과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자유의 국가를 향해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위해서는 포기할 걸 포기하고 없앨 것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핍박이 와야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핍박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자는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날 그러한 자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살다 끝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는 마음을 붙잡고 다잡아서 이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복음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떠났던 미국의 이 신앙 초기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음의 끈을 조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맨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신대륙에 딱 도착했어. 그러면은 우선 내가 잠을 자고 먹어야 하니까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장막을 짓는데 그들이 맨 처음에서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었대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은 맨 나중에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날에 미국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